아니, 너 집에서도 이렇게 요리해? 아, 그럼. 하루에 한 끼 정도 어쩔 때는 뭐 둡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맞아, 진짜 자상하죠. 주로 뭐 해, 주로? 그때그때 달라. 뭐 태국 요리 해달라고 그러면 태국 요리 해주고. 우와, 전처로구나. 뭐 똠양꿍 같은 거? 아, 요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한 거야? 아,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해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 누구는 뭐 혼자 아니냐, 나도 혼자. 아니,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서울을 혼자 살았잖아. 어, 정말요? 6학년 때부터? 어. 아. 오, 진짜 어렸다. 독립을 빨리 했네. 일찍 그랬구나. 어, 그런 편이에요. 너 어디서? 서산. 서산 읍에 살았어? 응. 사투리 안 쓴다, 근데? 처음에 와서 사투리 썼지. 아, 썼었어? 어. 야, 웃긴다. 이 얼굴로 사투리 썼으면 누구야? 이거 안 어울려요. 여기 상상이 안 나요. 그래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선생님이 오시길래 학교를 같이. 가자마자 새로 전학 온 친구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하세요. 시골에서 자기소개 없거든. 왜냐면 동네 다 알잖아. 근데 전화 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빵 터졌잖아. 아, 그래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봐봐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러고 나서 난리 난 거야. 아, 선생님한테? 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별명이 난 촌놈이었어. 오, 아.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옛날엔 진짜 오. 저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마디도 안 했어. 아이고, 아. 애들 한마디도 안 했어. 그, 한 달 동안 말 안 하면서, 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 이걸 붙인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서울만 비슷하게 썼지 뭐. 와, 전혀 상상이 안 되네. 재밌었어요 그때. 서울 와서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그게 뭔데? 맛있는 음식이. 핫도그. 아~ 핫도그? 응. 아, 핫도그를 그러면... 아니 핫도그는 있었어. 아, 그렇지. 아니 거기에 무슨 고추장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케찹. 아, 케찹. 아, 케찹이 뒤에 있나 봐요. 아, 그럼 서산에는 케찹이 없었나요? 없었어. 아, 야, 나는 있었는데 그래도. 아, 부산 방역시잖아. 아, 부산은 있었지. 아, 저기 서산이야. 내가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그래서 그것만 한 사 먹었어. 어, 맞아, 맞아. 애기 때 괜찮아.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아줌마한테 또 얘기했지. 뭐라고? 세 줄? 한 번만 더 뿌려주시면 안 될까? 맞아, 맞아. 맞아, 그 사람 그래서 오! 또 옮겨가서 딱 먹었지. 또 한 번. 아이고. 아줌마님 한 번만 더. 아, 양아치네. 저리 안 가? 어, 양아치네. 아, 그랬구나. 에, 손놈이라 뭐 어쩌겠어. 근데 이런 거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늘 이게 보이거든, 네가. 여유 있게 보여. 아~ 한순간도 네가 쫓기는 걸 못 본 것 같아. 여유가 많아 보여서 항상 부러웠지. 아, 저 여유는 뭘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나는 왜 이렇게 급하지? 아, 난 반대인데? 뭐? 아, 난 네가 부러운 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만 등장을 하면 이렇게 확 어떤 좋은 기운이 확 펴지는 거 있잖아. 맞아, 빅다니 같은. 아니, 나의 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좋은 기운이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막 딱 이렇게 서. 그 전에 되게 이상하게 살았나 봐. 너? 어. 아니, 그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선입견이고. 조금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 네가. 그렇잖아.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았지,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서. 결정적이다.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았지. 그렇지. 그게 촌놈이라고 놀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야. 나는 만만해 보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전 좋아. 내가 다 고쳐놓을게. 오늘처럼 수고 안 시킬게.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싫어. 여기 만들 거야, 여기다. 뭘 다 뜯었을 때. 뭘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만들 거야.